안녕하세요. 실내 있는 방송, 정직한 방송, 주식국에는 무견허입니다. 네, 오늘은 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 AI 이슈에 엮여가지고 한글과 컴퓨터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택도 없는 거다. 한글과 컴퓨터가 AI를 할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오늘 마이너스 3.45%, 시가총액이 6,770억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높은 시총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매출액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예상치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뭐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 비율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BPS도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지수도 한60% 이상 되면서 언제든지 경영권 위협에 이제 뭐 노출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계획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그다음 제조, 소방용 호흡기 이거 뜬금없죠. 이런 거 일관성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뭐 유통 서비스 이거는 뭐 그렇다라고 칠게요. 검진 설계, 건강관리 저는 제가 봤을 때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매출액 자체는 여기랑 여기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전년도는 나왔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오피스 소프트웨어, 뭐 서비스 부분 다 아시겠지만 한컴 오피스 이겁니다. 한컴 오피스 공기관 외에는 쓰지 않죠. 공기관이 쓰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출액은 나오고 있지만 그것 이상의 뭐 어떤 성과는 노려볼 수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2019년도 10월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뭐 첨단 ICT 기술 적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이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쟁사들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거 자체가 게임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AI에 대한 기대감은 그냥 아, 회사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포부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너무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자본 차이가 너무 커요. 자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으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골리앗과 개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겠다. 물론 뭐 AI에 대한 이런 것도 더 진행을 하고 있죠. CBT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지만 어쨌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챗 GPT를 쓰실 겁니까? 아니면 한글과 컴퓨터가 제공을 하는 이 프로그램을 쓰실 거예요? 당연히 챗 GPT를 쓰겠죠. 그러면 비용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챗 GPT로 간다. 당연히 이거 매제가 없다. 이거 딱 노출이 되는 거죠. 국내 AI 시장 역시 뭐 향후 5년 몇 년간 뭐 이렇게 14.9% 성장을 하지만 이 회사는 해당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생각되는 데가 뭐 폴라리스 뭐 이런 쪽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저희 의견이에요. 저희 의견이고 사실상 매출액 자체와 그다음에 자본 투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구독형과 구독형 외에 비중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만큼 구독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198억과 139억, 뭐 요거는 광고 쪽 요런 게될수 있는 거고, 제품 등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오피스가 52만 9,100원이다. 지금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개인용한테 뿌리는 거나 이런 구독으로 진행하는 게 이것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매출 자체가 내수에 치우쳐져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I 우리나라도 안 쓰는데 해외에서 쓰겠다? 당연히 안 쓰죠. 등기만 보시면은 관련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전혀 이렇게 대표이사 자리 쪽에 안 보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M&A, 행정학, 경제학 이거 다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시면 1인 평균 급여액이 2,700만 원입니다. AI를 하면은 지금 AI 인재가 우리나라 삼성에서 억대 연봉이나 이렇게 줘도 못 구한다고 하는데 얘들이 구글 가면 10억이 넘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소프트웨어 남녀,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인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론 도출을 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국어 컴퓨터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요 15,000원대의 주가가 거의 한 3배 정도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금 AI로 올라오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평균 연봉이 2,700이다라고 하시면은 아, 2,700보다 연봉 높으신 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 중에 AI 기술자가 만약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AI가 될까요? 사실상 이 AI 기술자가 이 영상을 본다고 하면은 한국어 컴퓨터가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겠죠.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보신 것처럼 뭐 소방용품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 이 회사는 사실상 아래 한글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아래 한글은 정부 내수에서 모든 걸 밀어주는 거다라는 결론도 출연하는 거고, 성장 발전의 가능성은 사실상 불투명하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뒤로 돌려보시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이런 거, 중간중간에 이런 테마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회사 자체도 이거에 대해서 크게 뭐 부인하지도 않고, 부인할 수 있을 만큼 뭐 그런 것도 없고, 주가만 그냥 움직여도 뭐, 사실상 내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폭에 움직이고, 테마가 움직이더라. 이런 것들 다 유사 투자 자문에서 막 밀어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들 이번에 탈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기나긴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사셔야 되고, 누군가에게 이 무형의 자산을 갖다가 돈을 받고 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간단하게 수급만 보고 이런 걸 갖다 진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사고 회로를 갖다가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손실을 엄청나게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보기 싫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이렇게 등락 있는 종목도 싫고 도박 있는 종목도 싫고 단타도 싫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유료 비용 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손절하시는 금액이면 몇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제대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내야지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전방 1,000만 원으로 운영을 해서 하루에 5만 원, 1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추구하는 방 지금 5월달 마지막 추가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할인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국 컴퓨터 AI가 되지 않는 이유 딱 말씀드렸죠. 기술자들의 평균 연봉,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획일화되지 않은 사업 그 방향성, 그리고 세 번째 임원진들 중에 여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없다. 요거 세 개만 봐도 그냥 뭐 이거는 AI 섹터 테마에 저를 편성했을 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료 영상도 이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하셔서 꾸준하게 영상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